안녕하십니까.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 혀를 받쳐주는 일명 혀베개, 혀가드라고 하는 건데요. 혀가드는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동안의 디자인이 계속 진화 발전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른 개념입니다. 이거는 전과 다르게 하악 장치가 아니고 상악에다가 이렇게 끼고요. 그 다음에 하악에는 이렇게 물랑물랑한 거를 껴줍니다. 혀가 이렇게 돼 있고 딱 입을 다물면 혀를 잡아주는 거죠. 그렇다면 제가 이거를 껴보는 영상을 미리 찍어놨거든요. 자, 먼저 아래에다 끼고요. 자, 혀 뒤로 이게 넘어가죠. 그리고 딱 물었습니다. 이렇게 낍니다. 자, 지금 침을 삼켜도 큰 부담 없죠. 침을 꼴깍꼴깍 이걸 끼고도 침을 삼킵니다. 혀 뒤로 한참 내려가죠. 그래서 이게 안 보이죠. 이게 워낙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. 그래야만 이 혀 뒤에서 제대로 딱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혀를 받쳐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양압기 아니면 답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요거까지 가면 충분하게 쓸 수 있다. 양압기를 벗을 수 있는 핵심 비밀 병기가 바로 이겁니다. 혀가 정말 크고 두껍고 긴 사람들이 있습니다. 턱을 당겨도 혀가 제대로 안 딸려오는 사람들, 혀가 뒤로 너무 많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걸 써줘야 될 경우가 있더라고요. 이런 경우에 뒤로 넣어서 딱 혀를 잡아버리면 혀가 이렇게 뒤로 확 처지는 것을 잡아줍니다. 또 혀 운동을 해서 교정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생깁니다. 또 너무 심해서 양압기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, 양압기 안 쓰면 죽는다, 그런 분 역시도 요거 적응만 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. 저희 고객 중에 양압기 아니면 죽는다고 해서 정말 기를 쓰고 했는데 도저히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다가 저희 센터에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좋대요. 인공호흡기 안 써도 좋고 숨도 잘 쉬어져 좋고 양압기보다 훨씬 간편하고 착용하기도 쉽고 관리도 쉽고 아유 너무너무 좋다고 감탄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. 이게 혀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으악 하지 않을까. 물론 처음에 덜컥 집어들면 당연히 합니다.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잘 때 쓰지 말고 자지 않을 때 이걸 낍니다. 끼고 약 30초만 버텨봅니다. 30초 정도? 오, 괜찮다. 처음에는 30초 하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30초 정도 견딜 수 있으면 이제 무뎌지기 시작한 겁니다. 그러면 30초에서 3분까지 늘려봅니다. 그러면 점점 늘려갈 수 있습니다. 30분 동안 끼고 있는데도 으악 하는 게 많이 좋아졌다. 이제 30분 걷더니 있어 할 정도가 되면 그때 잘 때 착용을 합니다. 자기 전에 먼저 딱 끼고 딱 적응한 다음에 이거 끼고 자는 거죠. 물론 자다가 불편해서 뺄 수도 있겠죠. 그러면 빼고 잡니다. 또 다음날 또 합니다.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침까지도 안 빼고 잘 잡니다. 그러면 그때 양압기 벗고 요것만 끼고 잠을 자면 양압기 낀 것보다 더 오히려 잠을 잘 잤다는 느낌을 받는 상황이 올 겁니다.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고 저 또한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쓸만합니다. 궁금하신 분은
오셔서 한번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스트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이었습니다.